665억 원대 2조 30억 원. 1심에서 재산 분할 665억 원이 나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. 하지만 노 관장은 2심에서 2조 30억 원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죠. 오늘 항소심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. 7년간 이어진 양측의 이혼 소송은 이제 다음 달 말 선고만 남겨두게 됐습니다. 홍지호 기자입니다.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5분 간격으로 나란히 법정에 출두합니다. 이혼 소송은 당사자들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두 사람은 지난달 첫 변론에 이어 오늘도 모습을 보였습니다.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2시간 만에 모두 마무리됐습니다. 양측은 변호인들을 통해 30분씩 각자의 입장을 소명했고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직접 자신들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재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변호사님들이 다 얘기하셨습니다.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.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조정에 이어 항소심까지 진행되면서 7년 동안 계속됐지만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. 노 관장 측이 항소심에서 재산 분할로 주식 대신 현금 2조 원을 요구하고 나섰고 최 회장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. 다음 달 30일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665억 원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1억 원이 인정된 1심과는 다른 판결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.